예, 안녕하세요. 칠사람의 매화보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지금은 아까 연이어 영상이라 그랬죠. 사람이 살면서 살이 없는 사람 없다 그랬잖아요. 모든 살이 많다 근데 그 중에서도 최고 무서운 게 인간 풍팥 동토살이라 했죠. 자, 여기 계란이 여기에 뭐냐면 아까 계란 30개라 얘기했죠. 여기 계란이 준비됐고요. 요거는 무슨 수수팥단지라 해서 모든 살을 풀기 위해서 요게 복숭아까지 나무예요. 그래서 우리가 돌 때 애기 수수팥단지 하죠. 똑같아요. 수수팥단지가 돌 때 에고넥사에 작기 잡신 붙지 말고 에고넥사 붙지 말래서 살풀이를 해도 이 떡을 먹습니다. 그래서 요 살로 모든 걸 쳐내기 위해서 했고요. 아까 제가 그랬죠. 사기꾼을 던진다고. 안 좋은 거 여기다 박박하자다 생열을 이름 써서 박을 깨면 그 소리에 놀래서 작게 잡신이 떠난다 그랬고요. 여기는 참숯이 있습니다. 이 참숯은 이 뽕나무 참숯이 좋은 거예요. 이 불을 피면 불꽃이 탁탁탁탁탁탁 터요. 불꽃이. 그러면서 탁탁탁탁 소리에 작게 잡신들이 침범하면 무서워서 도망간대요. 근데 다 참숯은 부정을 가시게 하고 청정 또 맑은 정화를 시켜준대요. 그래서 이 머리 이 숱 여기 이마에다 이렇게 칠하거나 머리 정수리에 칠하고 나면 이 작기잡신이 안 보고 부정이 안 든다 해서 하고 있고요. 여기는 이제 팥 모두 에고넥사에 쳐내는 거 조 수수 콩 이 메미 씨앗 소금까지 전부 이렇게 준비가 됐어요. 인동사에 풀을 때 그리고 이거는 뭐죠? 제형지사에 허수아비 풀어내는 거 허수아비가 필요하고요. 이거는 살이라 해서 모든 살을 거두어서 이렇게 망을 씌워요. 쉽게 말하면 사람한테 씌우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살을 풀일 때 씌워서 모든 작기잡신 모두 침범해서 나가라 해서 이 살을 풀이할 때 이 철망이라 했죠. 이 철망이 꼭 필요하고요. 이게 뭐냐면 우리 잘 아시겠죠? 오줌 쌌어! 얘 복귀라! 오줌 쌌다! 얘 가서 소금 받다 와라 그랬죠? 그리고 으아! 시끄러워요? 안 시끄러워요? 이 소리에 시끄러운 소리에 작기잡신이 도망을 간다 그랬어요.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봐봐요. 이거를 치면 여기 소리가 나 소리 나죠? 이거로 해서 작기잡신 몰아내고 붉은 팥은 에고넥사를 소멸하게 그래서 살풀이에 이 키를 이 살망을 입히고 키를 뒤집어 씌워놓고 이렇게 하는 거죠.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에 박바지 던지고 여기 아까 이 살에 대한 거 다 썼죠. 이름을 이거 쓰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여기에 이제 이게 뭔지 알아요? 시끄러워요 안 시끄러워요? 이 소리에 작기잡신 놀려서 짜증나서 아이씨 신경질나 이러고 도망가는 거예요. 그리고 여기 우두두두두두 소리에 민감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사주를 이제 여기 이 키를 사람이에요. 엎었죠. 입혔죠. 이렇게 놓고 난 다음에 여기다 놓고 이제 이 팥을 뿌리는 거예요. 그리고 여기다 놓고 이 살풀이를 또 같이 놓고 이거를 하는 거예요. 근데 이게 지금 이런 것이 있다고 의식을 일러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런 거 살을 풀 때 굿당에 나가서 모든 거 놓고 거기다 또 불화전이라 해서 작기잡신인데 불 뜨거우면 이글이글하니까 도망을 간다고요.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다 막아내기 위한 일이 남대. 그래서 이게 살풀이에 필요한 일이고 살풀이 경을 읊으면서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. 이게 이제 계란이 있잖아요. 그러면 이 모든 액사를 풀어내야 되잖아요. 그러면은 이제 그저 놓고 그 사람 내 사주를 놓고 여기 있었잖아. 그러면 여기 위에다 놓고 이걸 갖다 놓고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.
있잖아요. 이 박바가지가 또 깨져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깨뜨려서 모든 액원 액사를 다 가다가라 모든 신수 1년 나한테 낀 살에 대한 모든 걸 다 전부 걷어서 액원에서 소멸을 해서 흉사풀이 액풀이 살풀이에요. 그래서 이게 인간 동토살을 다 풀어내는 의식입니다. 이게 준비 과정이 되게 많아요. 손님들한테 이렇게 하자 하면 뭐 하는데 준비 과정 해야 할 것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이것이 하는 게 인간 동토살, 인간 풍파살, 사람한테 육식갑자 낀 살을 모든 것을 다 풀어내자는 의미의 하나의 의식을 하는 방법입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접수해 주시면 모아서 한꺼번에 해서 모든 액은 액살을 풀어면 이게 동진날도 풀 수 있고요. 1년 보름날도 풀 수 있고요. 모든 액풀이 풀어낼 게 되게 많습니다. 그래서 꼭 풀어야 되실 분들,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상담 주시고 문의 전화 주시면 꼼꼼하게 상세하게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궁금증 많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상담 전화 주십시오. 네, 감사합니다.